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왜 어디든 떠나고 싶다. 이 여행 홀릭 된 사람들은 정해놓고 안 갑니다. 어디고 어디 가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요. 그냥 일어납니다. 그게 여행 중독인 거죠. 왜 혼자 떠나는 여행이 막막하시다고요? 그럴 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오빠 왜 그래. 영득이 오빠. 제 동생이세요? 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실 저기 아버님 어머님이 바쁘시니까 어디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라면서 사회에 나오면서 많은 곳에 여행을 다닙니다. 그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뭐 많이 넓혀지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요, 우연히 만남이 주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새롭게 발견한 장소에서 느끼는 그런 여유로움 또 설레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팬들을 위해서,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그들의 힐링을 위해서 제가 힐러가 돼 있었거든요. 오늘 반대로 좋은 힐링을 받았어요.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요, 오롯이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이쁘다. 영록이가 제안하는 나 혼자 여행 지도. 울산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이자 천혜의 비경을 가진 울산광역시. 먼저 가을이면 꼭 한번 가야 한다는 그런 명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간월산과 신불산이 품은 금빛 능선. 영남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억새 군낙지 간월지입니다. 금빛 능선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정말 유명해요. 멈춰선 곳이 바로 사진의 명소가 되는 이곳입니다. 이곳! 그저 걷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Oh my lov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감개무량이라는 말을 쓰나요? 여길 다시 오게 됐습니다. 17년에, 2017년에 요 바로 넘어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여기 걸어오면서 멜로디가 막 이렇게 떠올라요. 좀 그렇거든요. 뭐라도 들어보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억새풀은 정말 억새일까요? 억새입니다. 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주오. 억새풀 우거진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아 좋다. 좀 더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너 어디서 오는 거야? 좋아요.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이고 뭐야? 아니 얘 뭐야? 너무 웃긴다. 누나가 다 모아다고. 다 모아 뭐라고요? 신랑도 모아고. 그래서 누나가 이름을 모아라고 지어줬어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 위에까지 다 올라갔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가보려고요. 여기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억새풀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요. 네. 뭔 소리 막 들려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아이고 가 잘 있어. 네, 잘 있어. 감사합니다. 잘 있어.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요. 정처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전망대에 닿았습니다. 뭐예요? 오늘 여기서 기모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동료들이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까지 커. 아우, 어디 앉아. 우리 동년이세요. 젊어요. 아직 네? 네? 우리 동년이라고요. 에이, 이제 40대밖에 안 보이네. 아, 오빠 왜 그래요. 친구. 어,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럼? 서울이요. 서울이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아직 저걸 못 찾았어요. 억새풀이 왜 억새풀인지. 근데 억세요. 안 빠져요, 진짜. 그래서 또 억세. 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가서 억새 소리,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언니? 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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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바람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올라오셔가지고 힘은 드셨어요, 그죠? 네. 아, 힘 안 들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너무 좋고 네. 길이 네. 너무 평지여서 좋고. 좋았어요. 어느 쪽에서 올라오셨어요? 우리 벤의 이주차장. 사슴목장에서. 네. 어머님 느낌이 어땠어요? 저도 좋았고요. 이렇게 가능성. 올라오면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았고 좋았어요. 아이고. 오늘 왔으니까 네. 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두 번 찍을 수도 있어요. 영남 알프스를 가자. 가자.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자, 같이 찍어주세요. 전문용으로 이제 앵글라로 들어오시는 여기 좋아요. 야. 저 찍어주세요. 이거 또 차림표로 갈까요? 차림표? 뭐요? 얼마? 저녁용 500원. 간호지하면 떠오를 추억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떠날 때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요, 다음 목적지를 향할 땐 또 다른 그런 설레임이 시작된다고 하죠. 기대감을 안고 간헐재에서 가까운 네, 언양읍성에 왔습니다. 보기 드물게 평지에 지어진 언양읍성은요, 고려 공민왕 때 흙으로 성을 쌓았다가 조선 연산군 때 다시 또 돌로 쌓았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영화로입니다. 남문. 이 관한데요. 이 언양을 이렇게 가운데에 북문, 서문, 동문 지명이 돼 영화로 남문. 여기서 많은 도적들을 물리치고 잡고 네. 영화루는요, 성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원형의 옹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1.5km! 야, 이 평지성이에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축성법 변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모였나? 출발하겠다. 나가는 데가 없지 왜? 성곽을 둘러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언양읍성.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길 저 영록이가 강력 추천합니다. 언양읍성에서 발길을 돌려가지고요 조금만 걷다 보면 이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이 언양을 찾는 여행객들의 그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도 찾아가 봤죠. 멀리서도 한눈에 딱 보이는 것이 찾는 길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네요. 고즈넉한 곳에 이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언양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편안해지네요.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낯선 여행객들도 반갑게 맞아주는 듯 네, 활짝 열려있어요, 성당문이. 자, 운 좋게도 우리 수녀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아, 저기서 나오신 거예요, 수녀님? 수녀님의 안내에 따라 성당 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얻었네요. 네. 네. 5월 정도 되면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네. 장미가 엄청나게 피어나요. 어,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네, 수녀님 앉으세요. 네, 저쪽으로 보고 앉아야겠죠. 정말. 네. 정말 여기가 자연이 아름다워요.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자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된 이 언양성당은요, 1800년 전후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기에는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돼주기도 했다는군요. 자, 그만큼 종교적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셈이죠. 종교를 떠나 여유로운 그 산책과 더불어서요, 천주교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몇 년 되셨어요? 30년이 지났죠. 아, 30년이요? 네. 아휴. 왜요? 아이고. 좋잖아요. 세월이 가는 게 나는 저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요. 아, 그러게요. 앞으로도 펼쳐질 게 더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싫다고 그래요. 네, 과거는 별로. 네. 예. 그런 말씀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노래도 좀 듣고 예. 평온을 찾고 정말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예. 마음의 병은 와야 된다는 거죠. 와서 바람만 비도 얼마나 좋아요. 혹시 네.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합니다. 저는. 아, 네. 뭐가 있으면 그냥요. 네. 성당에 국수집이, 소문난 국수집이 정말요?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곳. 빨리 가요. 빨리 가시죠. 네. 네. 아휴, 마침 저 배가 고팠는데요. 수녀님 덕분에 한 끼를 또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멸치 냄새도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육수를 그 호하는 육수가. 와. 성당에서 가까운 작은 국수집. 식당 입구부터 풍겨온 냄새가요. 이 고픈 배를 더 움켜쥐게 만드네요. 네. 이거 광주. 멋지죠. 우와. 이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골고루. 어묵이고, 단무지고, 콩나물. 네. 부추라고 하죠. 이거 시금치 아니에요? 아니, 시금치 아니에요. 부추. 아, 부추예요? 여기 명속인 명성가 봅니다. 네. 아우. 아,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썼냐고요, 이걸. 인기 맛집임을 증명하듯 손님들의 그 빼곡한 방명록이요.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 인기의 비결 바로 이 주방에서 만들어집니다. 말린 표고, 명태머리 등등등등등등 가진 재료 막 넣고요. 9시간 정성으로 푹 우려낸 육수하고요. 탱글탱글 쫄깃하게 잘 삶은 저 면이 이 집 비결의 전부. 여기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주는 준비 끝입니다. 조금 넣고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육수를 넣고 김가루를 뿌리더라고요. 색깔도 보기에 네. 참 예쁘겠죠. 예. 와. 형형색색 예쁜 일곱 가지 고명에 육수까지 넉넉히 부었으니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들어가. 이번에 먹습니다 지금. 아? 어후, 또 침 넘어간다.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또 색을 칠하는 기분이에요. 고명으로 해주셨잖아요 지금. 빨주노 초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행길 우연히 선물해준 인연과 따뜻한 밥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울산에 와서 바다 구경 빼놓고 갈 수 없겠죠. 이왕이면 울산 시민들이 최고의 데이트 코스를 꼽는다는 대왕암 공원 어떨까요? 삼면이 바다에 안겨 해안 산책로가 야 그림처럼 펼쳐진 대왕암 공원으로 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울창한 해송수. 100년 세월을 지나온 1만 5천여 아름드리 해송이 아주아주 가득한 울산 시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울창한 소나무 길을 걸으니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울산에 한번 오시면요. 여기 꼭 들려야 됩니다. 여기 이곳이 대왕암 공원이고요. 이야, 수백 년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휴, 이런 일이 600m나 있대네. 저기서부터 세워볼 거야. 바다에 있는 소나무들은 해송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기 멋지게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로 좀 출발하겠습니다. 네. 대왕암 공원에 오면 가볼 곳, 바로 출렁단입니다. 출렁. 최근 울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는 바로 이곳, 해상 출렁단입니다. 와. 이게 착시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어우, 오마. 되게 흔들리, 되게 흔들려. 길이가 자그마치 303m나 되는데요. 동해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밝기 직전까지는 출렁거리니까 출렁거리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야, 이거 한 이거 그냥 걸어가면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길고 아우.
바다도 뭐 이거 좋긴 좋은데. 아 진짜요? 오빠 영득이 오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고 한번 괜찮아 보세요. 이러고. 어디야? 이러고 가만히 괜찮아 보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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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그죠? 오빠 오빠 빨리. 제 동생이세요? 네. 네. 어머 이 언니.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말도 안 돼. 사랑을 한다면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풀리면 사랑 연필로 쓰세요. 가세요. 셋, 처음부터 넘어진 아니 걸어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나 셀프 한번 찍으면 이거... 안 돼요? 네? 저 셀프 한번 안 찍으면 안 돼요? 제가 눌러줄게요. 그렇게 하고 나도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오마이갓, 산지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무슨 저 찍는 게 이거 폰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되니까. 기가 많이 쇠진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못 돌아갑니다. 저는 어디거를 위해서 또 갑니다. 어디고 갑니다. 어디고. 이왕 왔으니까요. 대왕암 보고 가야죠. 와우, 여기에요. 용추 전망대래요. 여기가 저기가 아니고 저것은 바로 그 유명한 대왕암입니다. 용이 승천하다 떨어졌다 하여 용추암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왕바위는요, 신라 문무왕의 호국영 전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난 문무 대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영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이 바위 아래 잠겼다는 겁니다. 이 용주는 자꾸 떨어지지? 그게 정말 이상해요. 용이 승천하다 세상 떨어집니다. 어느 곳으로 떨어졌을까요? 저는 죽이라고 봅니다. 엉덩이가 깊은 곳. 용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왕암까지 섭렵했습니다. 내친 김에 대왕암 가까이로 향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 이 대왕암까지 가는 길은요, 출렁다리 위를 걷는 것과는 또 다른 볼거리들을 선사합니다. 살갗을 스치는 바닷바람, 일렁이는 파도소리, 이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합니다. 자, 대왕암의 끝에 왔습니다. 대왕암 끝자락에 서니까요, 너른 바다가 더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아까 오면서 그 두 남녀 같은 그 해송을 바라보고 애심의 이절을 불러드리고 싶네요. 헤어질 사랑이면 잠들지 말고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을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한참을 걸었더니 또 배가 출출해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디 또 가야 되겠죠? 언양하면 불고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대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부위는 잘 몰라요. 미안해. 언양 불고기 맛집 찾았습니다. 울산의 대표 향토 음식 언양 불고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죠. 배 등을 갈아가지고요, 만든 그 특제 소스. 여러 부위를 얇게 썬 그 소고기에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준 다음에 맛있게 구워내면 된다고 합니다. 양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맛있게 굽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떡
떡갈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양면 석쇠에 굽는다는데요. 두툼하게 구워가지고 육즙을 가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미를 더해줄 마늘까지 올리고 나면요, 맛깔나는 언양불고기 탄성되고 완성됩니다. 맛있는 언양불고기 나왔습니다. 우와, 초벌된 거예요? 예, 초벌돼서 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드실 때 네. 고추랑 이렇게 고기도 같이 드시면 맛있거든요. 예, 요 나물도 같이 겸해서. 예, 드셔보세요. 요게 또, 야, 요 여간 아니네, 이거. 예, 고추. 얘가 재미를 더해준다, 지금. 떡갈비처럼 두껍게 구워가지고요, 육즙이 가득한 언양불고기. 입에 넣자마자 터지는 육즙이 절로 탄성을 잘합니다. 여보세요. 궁금했던 거,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언양의 암소가 그렇게 유명해요? 언양이 애부터 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고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산물을 이렇게 거래하는 가축시장도 일찍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중부고속도로나 이런 자수종 광산 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고기를 먹게 일찍이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소 수소는 별로예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동물이 원래 암컷이 다 맛있다고. 이게 피하 지방에 지방을 축적하고 영양분을 맞아요. 식감이나 뭐 맛이 더 좋다고. 언양불고기로 밥 한 끼 뚝딱 잘 비웠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마을길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김민기 선배 그저 기지 생각납니다. 고운님 함께 걸어가는데 뚝 번길 따라 번길 거니로 논밭 한가운데 티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대? 참. 산책길에 우연히 발견한 찻집. 아기자기한 그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요, 대만식 발효차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와, 뭐예요? 수제 양갱이요. 아, 양갱이요?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차를 이제 뿌리는 법까지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 먼저 다관을 내열을 해요. 자, 다관 예열한 물로 이게 수구 또는 공도배라고 하는데 네. 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차를 네. 우리는 거예요. 다관이 따뜻하게 예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입을 넣으면 이 열에 의해서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때 시향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시향 도와드릴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요거는 네. 대마 우롱차고요. 이 가바 우롱이라고 하는데 이 가바는 심신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드시면서 먼 산을 보시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멍하겠습니다. 네. 대만식 차는 처음인데요.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의 쉼표를 선물하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참 행복하네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한 번쯤은 이쪽에 오시면은요 들려 봄직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찻집이라기보다는 추억을 파는 곳입니다. 저도 드릴게요, 추억을.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어디든 어디서든 이 발길 닿는 곳에 예상치 못한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저희 어디고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냥 소개해드리고 경험도 하고 뭐 탐사도 좀 하고 탐방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호사를 누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 그러면 그래요. 역동적인 그런 장소. 그러나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곳. 또 추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제 생각도 좀 하시고요. 저희 어디고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안한 곳을 찾고 있구나. 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영록이가 추천하는 울산 여행 지도 공개합니다.